여기 밭 여기 보이세요? 제가 올해 농사 지어보고 싶어서 지인의 땅을 좀 빌렸어요. 그래갖고 농사를 질 건데 뭐를 심을까요? 저는 주로 잡초 씨앗 받아다 심어놓을 것 같아요. 어째 그 냉이 씨도 심고 가시상추, 방가지똥, 뭐지? 고들빼기, 달래.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들나물들을 다 여기다 그냥 전 심고 싶네. 남들은 풀이라고 흉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저한테는 풀이 아니잖아요. 제가 지금 여기 요 네모난 요 땅이 저희 이제 빌린 땅인데 뭐가 있나 둘러보다가 완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? 군부배추. 여기 군락이 있어요. 와 미친 거야 이거. 아 보여드릴게요. 아 제가 얼마나 그 군부배추 찾아다녔어요 여러분들. 근데 여기 지금 군부배추가 이렇게 보이세요? 여기 그리고 이쪽 푸릇푸릇한 거 있잖아요. 야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다 군부배추예요. 어떡해. 저 이거 날 풀리면 이 위에 지금 저희 여기 밭에 저기 차 보이시죠? 차 있는 데부터 이쪽 요 망친 데까지 땅이거든요. 여기다가 옮겨 심을 거예요. 날 풀리면 이 군부배추 다 옮겨 심어갖고 내년에는 엄청나게 많아지겠죠? 와 이거 보세요. 이게 웬 횡재예요. 아우 군부배추 보면 완전 전 봄을 찾은 것 같거든요. 와 진짜 크죠? 여기 다 여기도 있어요. 여기도 어쩜 좋아. 아, 신봤다. 또 다른 들나물들은 뭐가 있을까요? 여기 밭에.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. 이거 군부배추잖아요. 여기 다 그 옆에 개불알풀이에요. 와 여기 개불알풀도 쫙 깔렸네요. 와. 이렇게 있어요. 이거 제가 조금 자라면 개불알풀도 맛보기 한번 해봐야겠어요. 와 여기 이게 지금 400평인데 여기다가 뭐 심어요 다? 와 냉이 있다 냉이. 여기 점나도 나물도 있어요. 점나도 나물도 나물 볶음에도 맛있고요 된장국도 맛있고요 전 같은 거 부쳐 먹어도 맛있거든요. 이거 봄에 저 많이 먹을 거예요. 와 여기 자주 광대나물도 있어요. 이거 햇볕 좋으면 금방 크겠죠? 지금 아직 어린데 자주광대나물. 와 여기 곰보배추 또 있어요. 여기는 쪽파를 심어놨네요. 이 자주광대나물도 나물 된장국 다 좋아요 여러분들. 봄에 이 자주광대나물 많이 나오거든요. 드셔요. 효능이 좋아요. 아, 여기 냉이도 있어요. 냉이야 뭐 다 아시잖아요. 요즘 향도 좋고 뿌리도 길고. 와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냉이. 이거 소리쟁이에요. 소리쟁이 조금만 더 크면 저 된장국 꼭 끓여 먹을 거예요. 된장국 끓이면 맛있다고 했거든요.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조금만 더 자라면 뜯어 먹어볼게요. 망초 나물이에요. 개망초 나물. 아, 저 망초 나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살짝 데쳐가지고 고추장에 무쳐서 밥 비벼 먹으면 완전 끝내주거든요. 저 여기 이거 다 뜯을 거예요. 이 밭에 오면. 아 그러게 농작물을 심어야 돼요. 잡초를 심어야 돼요. 우와
와, 여기 밭에 아주 곰보배추가 천지사방에 그냥 다 퍼져있네. 와, 여긴 지층계? 지층계도 있고요. 와, 제일 반가워. 곰보배추. 저 이거 장아찌 할 거예요. 와, 미쳤어, 여기. 아니, 웬 곰보배추가 어떻게 이렇게 많지, 여기? 어머. 아, 너무 흥분돼. 저 여기다가 뭘 심어야 될까요? 일단 제가 아는 들나물들을 여기다 갖다 다 퍼뜨릴 거예요. 와, 밭 넓어요. 주말농장 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조금씩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제가 혼자서 뭘 하기엔 좀 넓죠? 와,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. 아, 지금 농막을 하나 놓고 싶네요. 농막 알아보러 가야겠다. 가볼게요.